자,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는 테스팅 포인트 21, 두 동사의 쓰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예, 두 동사의 쓰임. 일단은 두 동사라고 하는 것은 밑에 먼저 볼게요. 앞에 있는 일반 동사의 이하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do를 쓴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does 혹은 did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앞에 쓰인 동사가 비동사나 조동사일 경우에는 do를 쓰지 못하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만 do를 쓰죠. 도치를 쓸 때나 아니면 대동사를 받을 때. 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spend more time on the internet. 인터넷에다가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그들이 자동차에다가 하는 것보다 두가 가리키는 거는 뭐죠? spen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공부할 때뭘 해야 되냐면 두가 받은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거예요. spend more time이죠. 이걸 전체를 받은 거죠. spend more 아니고 time이 되겠네요. 예, 그들이 자동차에 쓰는 시간보다 인터넷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동사가 일반 동사니까 두로 받았고요. 자, 그다음 그녀는 테니스를 지금 더잘 친대요. 지난달에 그녀가 했던 것보다 그녀가 뭐 했던 거죠? 디드가 받은 것은 무엇이죠? 플레이 테니스가 되는 거죠. 플레이 테니스가. 근데 왜 디드예요? 이거는 지난달이니까 과거를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do를 쓸 수가 없고 디드를 써줘야 되겠죠. 그다음 My brother, 우리 형은 혹은 동생은 is as tall as my father, 우리 아버지만큼 크다. 그러면 여기서는 is니까 여기도 원래 is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뭘 생략시킬 수 있지만. 그 다음, I can run as fast as my brother. 나는 달릴 수 있다. 내 형만큼 빠르게. 마찬가지로 내 형만큼 빠르게 뭐할수 있는 거죠?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can run이 나와줘야 되는데, can 하나만, 조동사만 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땐 do를 못 쓰죠. 일반 동사가 나왔다 하더라도 조동사가 있으면 do를 쓸수 없는 거죠. 봐봐요. Looking back. 예전을 회상해 보면, I learned more from my failure. 나는 나의 실패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웠다. 뭐보다 나의 성공으로부터 뭐뭐 했던 것보다. 뭐 했던 것보다, 여러분 내용부터 뭐 했던 것보다죠? 나의 성공으로부터 배웠던 것보다. learn을 받은 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일반 동사를 받았으니까 did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동사를 강조하거나, 도치가 될때 사용된다. 이것도 엄청 중요하죠. 자, Germans do like to discuss things a lot. 여기서는 이게 없다고 쳐봐요. 강조의 do는요,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독일인들은 좋아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토론하는 것을 좋아한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do가 없어도 되지만, like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반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do를 써준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Not only does God play nice. 플레이 다이스는 뭐죠? 플레이는 이제 놀이를 하는 것이고 다이스는 주사위죠. 그래서 주사위 놀이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나론니 때문에 지금 도치가 발생을 했는데 뒤에 나와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죠. 예, 그래서 두가 나온 거죠. 근데 시제가 현재 시제고 got 단수기 때문에 두 대신에 does를 쓴 것이고요. 오케이? 예,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There are some women, 여성들이 있다. 어떤 여성들이죠? Who feel the same potential, parental love for other children. Parental love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인데, 똑같은 부모의 사랑을 느낀다. 이런 뜻이거든요. For other children이니까 다른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The same as는 뭐뭐와 똑같은이 되는 거죠. 예, 그들이 스스로의 their own children이에요. 뒤에 생략되어 있는 게. 그들 자신의 아이들에게 느끼는 것과 똑같은 어떤 부모의 사랑을 느낀다 뭐 이런 뜻인데 뭐 확실하게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우리 자식한테 느끼는 사랑만큼 다른 애들한테 느낀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 답을 찾아보면 뭘 받은 거죠? feel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자면 feel parental love가 되는 거죠. 그죠? 자기 자신의 친자식들에게 느끼는 부모의 사랑만큼 똑같은 그 다른 아이들에게도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여성들이 있다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feel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가 나올 수밖에 없죠. 됐죠? 그다음, as civilizations developed, civilization은 문명이죠.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 다음에 so가 나왔어. 이거 알아두세요. so 다음에 동사 주어가 나오게 되면 뭐뭐 또한 마찬가지이다가 되죠. so am I, so do I.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죠? 뭐뭐 또한 마찬가지이다가 돼서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패션 또한 뭐 했다는 거죠? 발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의 동사는 developed였으니까 일반 동사 did를 받는 게 맞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뒤에 문장 약간 재밌어서 해석 한번 해볼게요. Body decoration. 자, 그런데 몸의 치장, 몸의 치장, 우리 몸을 이제 치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옛날에도 그렇고 and still is는 뭐죠? 지금도 그렇고 이런 뜻이죠.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a most popular means of showing human vanity. Vanity라고 하는 것은 허영심이란 뜻입니다. 이거 단어 꼭 알아두세요. 인간의 허영심을 보여주는 가장 popular means니까 여기서 means는 수단이죠. 가장 그 인기 있는 대중적인 그런 수단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별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전이나 지금이다. 몸을 치장하는 거막 이렇게 주렁주렁 뭐 달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다음 we don't hear with our eyes.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듣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나 sometimes 때때로 It almost seems. 자, seem 다음에 as if가 나오면 마치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뭐뭐인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문장 이제 3번 좀 중요해요.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듣진 아이고 우리의 눈으로 듣진 않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러는 것 같다 이거예요. 마치 as if니까 마치 우리가 그러는 것 같다. 뭐 하는 것 같다는 거죠. 눈으로 듣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마치 눈으로 듣는 것과 같다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뭘 받은 거죠, 지금? Do not hear에서 hear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뭐냐면 we hear with our eyes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눈으로 듣는 것이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러는 것 같다. 즉 눈으로 듣는 것 같다가 되니까 hear을 받아서 do가 정답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only after 나왔어요. 묶어두시고 이거 나오면 뭐 발생해야 되죠? 도치 발생해야 되죠. 예, 근데 after가 묶고 있는 것까지는 이렇게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도치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됐죠? 그럼 뒤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어 도치. 아, 이거는 이제 부정어는 아니지만 only는 부정어에 속하는 도치예요. 예, 이렇게 도치가 될 때는 뒤에 있는 동사의 형태를 봐줘야 되겠죠. 뒤에 있는 동사가 지금 동사 원형이죠. 그러니까 일반 동사의 원형이죠. 그럼 일반 동사를 받으려면 do로 받아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주어가 he니까 정답은 does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해석까지 해야지 마무리되는 겁니다. 파리에 있는 예술학교에 참석한 후에, 다닌 후에, 오직 그때에 비로소 그는 지금 진짜로 볼수 있다. The vast amount of age old decorative art on the wall, ceilings and floors요. 봐봐요. 그가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이런 뜻이죠.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이 건축물의 바닥, 천장, 벽에 있는 그 에이지 올드니까 되게 오래된 이런 뜻이죠. 오래된 그 장식적인 예술품의 엄청난 양이 이제 스스로 보이기 시작한다. 진짜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아무튼 정답은 더즈가 되겠고요. 자, you have probably heard, 너는 아마도 들어봤을 것이다. 루치아노 파바로티, 뭔지 아시죠? 이 파바로티가 노래하는 것을, 그럼 이거는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부호네요. 그죠? 이거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이것을 노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나, it has never had so much meaning as it,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려워요. 당신은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이 노래를 한번 혹은 두번 정도 들어, 그러니까 당시 이 부르는 것을 당신이 한번 혹은 두번 정도 들어봤을 것이다. 자, 그러나 never as예요. 이건 이제 as랑 같은 구문이거든요. 대신에 so를 쓴 것뿐이고요. 뭐뭐와 똑같지 않았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부터 먼저 해볼게요. 영국의 무대에서 이것이 그랬던 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많은 의미를 가진 적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국에서 했을 때에 가장 큰 영국에서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 때가 가장 그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해가세요? 이거 그냥 수거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Not so much A as B. 아, 여기를 C라고 할게요. 그러면 C는 B만큼 A야지
비만큼 A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C는 비만큼 A하지 않는다. 나는 너만큼 똑똑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더 똑똑하다. 네가 제일 똑똑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이것은 영국에 있는 한 무대에서 그랬던 것만큼 많은 의미를 가진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이 무대에서 했던 것이 가장 큰 의미를 가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은 뭘 받은 거죠? 의미를 가진 거니까 헤드를 받았네요. 그럼 정답은 일단 디드가 정답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 요거 이제 그 수식이 되는 건데 설명을 해주는 건데 영국의 무대에서 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being sung by a mobile phone salesman named Paul Potts. 폴포츠가 유명한 가수죠. 폴포츠라는 그 이름의 모바일 폰 세일즈맨,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뭐라 그러죠 이거? 아무튼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이런 사람에 의해서 불려진 거죠. 그때 불려진 거죠. 그래서 빙 송이 됐죠. 아시겠죠? 이거 해석 꼭 해보세요.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great people,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이런 사람들은 are inclined to be inclined to 하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ake healthy decisions니까 건강한 결정, 그러니까 좋은 결정, 옳은 결정 이런 뜻이죠.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selfish adults요. 이거는 그 되게 이기적인 어른들이나 아이들은 do not make sound decision이요. 자, sound는 여러분 good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용사로 쓰이면 꼭 알아두세요. 엄청 자주 나옵니다. 정말로. 좋은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As well as는 두 가지 개념인데 뭐뭐뿐만 아니라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뭐만큼 잘 이런 뜻도 있어요. 뭐뭐만큼 잘.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만큼 잘 좋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그럼 감사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그럼 뭘 받았을까요? 여기 있는 make decision을 받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건 R이 틀렸고요. 뭐로 가야 되죠? people이니까 do로 가져야 되겠죠. 오케이? 예, 그렇게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되겠고요. 이거 되게 짧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해석을 해보면서 앞에 있는 어떤 동사를 받았는지만 파악한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포인트 21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